추운 겨울 대전에 산타가 찾아온 걸까요? 모든 한화 선수단이 모여 연탄을 들고 대전 주택가에 나타났습니다. 한화는 임직원과 선수단이 모은 천만 원으로 연탄 1,500장을 구입해 소외계층 4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줄을 서서 연탄을 전달하는 단순한 작업이 반복됐지만 한화 선수단은 웃음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인 박정규 신임 사장과 박종훈 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임직원 11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뜻깊게 생각하고 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날리면서 뭔가 선수들도 같은 그런 단합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좋은 일을 함께 하면서 팀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화는 지난 2001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대전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쌀 배달 행사를 시작했고 2005년부터 연탄 배달로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선수단은 이날 전달한 연탄으로 모두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